네, 다시 이한석 기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가장 비중을 두는 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 불충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노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이게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지죠? 예, 바로 그 지점이 국회 측과 또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국회 네. 측에서는 탄핵 사유 13가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파면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재단 강제모금 개입 또는 사기업 인사개입 모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개입된 걸 대통령이 알았다면 모를까?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이번에 의견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고용태의 음모다. 다시 말해서 이 고용태와 최순실의 치정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네.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한 사안의 중대성 면으로 볼 때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심판 자체가 공정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건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국회 측에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서 증인 또는 이 증거 채택뿐만 아니라 선고 자체에도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정성 프레임, 네, 득보다는 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변론 기일을 추가로 얻어냈죠. 그래서 네. 지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중대한 재판 개입을 삼가하라, 이렇게 경고를 날렸단 말이죠. 여기에 김평호 변호사 같은 이제 강성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대리인들의 이런 발언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했다면 이것도 심판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재판이라는 게 결국 본인의 논리를 입증할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 측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